안녕하세요. 오로트 채널의 유이한 개봉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점프 2018년 1월 특대호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017년 11월인데 벌써 2018년 1월 특대호네요. 이번 표지 메인은 슈퍼 드래곤볼 히어로즈 얘긴 하는데 요즘 드래곤볼 관련해 잘 몰라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동봉 카드는 링크 몬스터인 서먼 소서리스. 무척 이쁜 미소녀 링크 몬스터가 나왔네요. 그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유의한 관련이 아닌 소식들 그냥 빨리빨리 넘겨버리고요. 네, 드래곤볼 슈퍼도 연재 중이죠. 네. 동봉 카드인 서먼 소서리스 소개랑 서먼 소서리스가 투입된 덱 소개입니다. 이것도 남기고요. 네, 유의한 카드 뉴스로는 프레임 오브 디스트럭션 수록 카드 소식과 링크 브레인즈 박스 수록 카드 소식입니다. 파이어월 드래곤과 바이로 드래곤, 트릭스터 홀리 엔젤과 강기 더 그레이트 오거 엑스트라 시크릿 레어 사양이 들어가죠. 다른 일러스 버전으로요. 그리고 스트럭처 덱 파워코드 링크 수록 카드 소식이랑 링크 브레인즈 팩 수록 카드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팩 20의 수록 카드도 한 4장 공개되었죠. 엑스트라 히어로 원더 드라이버라든가요. 그리고 듀얼 링크스 에스퍼 로바 이벤트 소식과 그리고 동봉 카드의 서먼 소설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봉투를 자르겠습니다. 이쁜 카드니까 더 조심해서. 서먼 소서리스를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카드 효과는 잠시 후에 다루고요. 유형 아크5 코믹스는 저번에 이어서 아이작과 네, 레이지의 듀얼 끝마친 거가 나오죠. 뭐 스포일러는 그냥 빨리빨리 넘겨버리고요. 고투더 빅토리 동화 쪽에 네, 사용 덱트 소개가 나와있습니다. 영상으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점페스타 2017에서는 중학생 이하 관람자분들께는 코드스토커 노멀 페어 레어랑 스피드 듀얼 플레임 스피드 듀얼 필드 클리어 파일을 줍니다. 아쉽게도 전 중학생 이상이어가지고 가도 받지 못하겠네요. 코드스토커 노멀 페어 레어는 갖고 싶은데. 네. 마지막으로 다음 호 동봉 카드 소식입니다. 다음 호에는 트릭스터 캐로베인이 나오고요. 효과는 이미 유출되어서 공개되었죠. 효과는 트릭스터 버전 사이버 드래곤이죠. 어니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발매 후 트릭스터 덱의 활약이 기대되네요. 네, 그럼 동봉 카드 효과 소개입니다. 이번 동봉 카드인 서먼 소서리스 어둠 속성 마법사족 링크 효과 공격력 2400 링크는 3 울트라력 카드입니다. 링크 마커는 좌측 하단과 상단, 우측 하단 세 곳에 있습니다. 링크 소환 조건은 토큰 이외에 같은 종족의 몬스터 2장 이상. 이 카드명의 이해 효과는 1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이 카드가 링크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회에서 몬스터 한 장을 이 카드의 링크 앞이 되는 상대 필드의 수입 표시로 특수화한다. 2. 이 카드가 링크 앞에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와 같은 종족의 몬스터 한 장을 덱에서 고르고 이 카드의 링크 앞이 되는 자신 상대 필드의 수입 표시로 특성한다. 이 효과로 특성화한 몬스터의 효과는 무효화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효과가 조금 황당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1번 효과로 상대에게 킬러 토마토 등의 리크루트 몬스터를 넘긴 다음 그 몬스터를 전투로 파괴해서 자신 필드의 몬스터를 특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1번 효과와 병행해서 2번 효과로 자신의 덱에서 상대 필드의 특성화한 몬스터와 같은 종족의 몬스터를 특성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일러스트도 예쁘고 효과도 나쁘지 않은 링크 몬스터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